안녕하세요. 책사 이야기입니다. 연말에 좀 책장을 정리하다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올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책을 상당히 제가 좀 많이 받아서 본게 있었는데요. 한번 뭐를 받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올해 본 책만 돼도.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오픈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책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좀 정리를 해서 저번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.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지만 블로그에는 더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. 이게 출판사 허락을 받아야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다 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받은 책도 있기도 하고 제가 산 책도 있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를 되게 많이 시청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잘 저도 계속 보고 있고요. 상당히 여러 가지 책이 있죠. 뭐 수학책도 뭐 받았고요.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 칸이 최근에 또 받았던 책들인데요. 뭐 산책도 껴있고 하는데 서평단을 해서 제가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블로그에는 일주일에 거의 뭐 10권 이상씩 올리고 있는데 좀 자세히 봐보면은 주제가 상당히 다양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유튜브는 최근에 많이 올리진 못하고 있어요. 허락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진 않고요. 근데 블로그는 서평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로그로 오시면은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죠. 제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많이 보고 있어요. 근데 소설책은 좀 서평단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소설책은 제가 가능하면은 잘 신청은 하진 않고, 저는 약간 경영 도서나, 뭐 이것저것 철학이나 역사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. 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관련된 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런 책도 많이 사고 있다고 올리고 있고요. 뭐 스타트업 이런 것도 관심 있어서 보고 있고요.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블로그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, 재밌는 내용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는 지금 이제 유튜브 제작을 해도 된다 그래서 조만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 오픈해 드렸던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책도 있죠. 뭐 바이드 노믹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해드리기는 이제 제가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허락을 받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되게 특이한 제목도 있죠. 여기 뭐 개소리 이런 책도 있고요. 마침 옆에 개가 달려가네 이런, 이거는 그 러시아 소설인데, 마침 어떻게 강아지 책들이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유튜브랑 블로그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있고요. 내년에는 과연 어떤 책을 받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책 많이 읽으시고요. 또 조만간 허락 맡은 거에 한해서 유튜브에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